정부의 국방개혁으로 군부대 해체와 이전이 진행 중입니다. 때문에 접경 지역의 경우 군인 수만 명이 빠져나가면서 부대 인근에는 노는 땅이 늘고 있고 개점 휴업 상태인 상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존폐 위기에 놓일 정도인데요. 지역민들은 상생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현장 추적했습니다. 경기도 연천의 한 군부대. 위병소는 비었고 정문은 열린 채 방치됐습니다. 병사 생활관과 PX는 깨진 유리창, 폐자재 등으로 어지럽습니다. 여기 지금 벽지 같은 것도 다 뜯어졌네요. 누군가 들어와 술을 마셨는지 깨진 소주병도 보입니다. 이 공병부대가 다른 부대와 합쳐지면서 이 땅도 줄곧 방치돼 왔습니다. 부대가 이전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마땅한 활용 방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산에 오는 사람들이 건물 있으니까 쉬었다 가더라. 그 밥들 먹고 가고 막 이러더라고 보니까. 3년 뒤 27사단 해체가 예정된 강원도 화천 시내. 군인이 북적이던 치킨집, 이발소 등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상인들이 살 길을 찾아 떠나면서 그나마 남은 가게도 휴업 중입니다. 중화요리 집이 뭐 제일 잘 된다. 그것도 없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좀 정 마시고 한 6, 7달 됐어요. 정부의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접경지역 군부대가 속속 이전, 해체하면서 부대 인근 주민들이 고충을 호소합니다. 병력을 줄이고 전력을 기계화하면서 2,053개 부대 중 602개를 개편했는데 화천과 양양, 고성, 철원 등 전방에 해체 재배치 대상이 몰렸습니다. 이로 인해 떠나갈 병력 규모는 강원 접경지역만 25,900여 명 수준. 군대와 공존하던 주민들은 막막한 생계는 물론 마을 존폐까지 걱정하며 밤잠을 설칩니다. 상가가 침체돼가지고 한 반은 줄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인원도 줄고 민간인들도 앞으로 이제 학교도 폐업되는 학교가 좀 있을 겁니다. 이제. 군부대가 떠나고 남은 유휴지는 활용 대책 없이 방치돼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군 유휴지는 강원 경기 지역에만 1,690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3년 전 해체된 춘천 백이보충대 부지 일부에 동물보호센터를 짓는 등 일부 재활용 계획이 마련됐지만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 크게 내가 없을 것 같아요. 글쎄, 두고 봐야 하는데. 참다 못한 강원 접경지 주민들은 청와대와 국방부로 올라와 집회를 벌였습니다. 접경지역 주민 피해를 보상하라! 전문가들은 군 개혁도 중요하지만 지역민과의 상생 방안도 체계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군이 주둔하고 있는 어떤 그 세력만을 가지고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없는 시대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주민과의 협력, 주민과의 상생이. 군부대가 있을 땐 불편과 위험을 참고 살았던 접경지역 주민들. 하루아침에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섭섭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루에 손님이라고 볼 게 없어요. 다음엔 너도 꽤 팔아본 것만이야. 현장 추적이었습니다.